이 셀프레아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하죠. 애 사촌지간으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블루아이스가 있는데요.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블루아이스와 셀프레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색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프레아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요, 블루아이스는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은청빛이 감돕니다. 색깔이 아예 다르고요. 냄새는 똑같아요. 둘 다 피톤치드 향이 잎을 만지면 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만 해도 뭐 산 속에 있는 것처럼 피톤치드 냄새가 계속 코를 찌릅니다. 서양에서는 조경수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만큼 노즐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추위와 건조, 더위에도 강한 애들이에요. 대신 이제 여름에는 물 주기를 좀 빨리 해야겠죠. 물이 마르면 또 얘네가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키우기, 물 주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위에서 키우신다면 뭐 블루아이스든 셀프레아든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셀프레아는 가격이 엄청 나가요. 아직까지도 엄청 비싸거든요. 예전부터 정말 정말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떨어질 기다리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GN샵을 방문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햇빛에 달달 달궈진 셀프레아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셔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블루아이스는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셀프레아보다는 더 크죠. 그런데 이게 훨씬 싸요. 이거는 청구원이라는 또 되게 유명한 희귀 식물들을 판매하시는 그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33,000원에 데리고 온 아이예요. 블루아이스도 비싼 식물이긴 한데 확실히 셀프레아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셀프레아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근데 가격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엄청 예쁩니다. 침엽수계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블루아이스도 예쁘긴 하지만 셀프레아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 포트묘에 담겨있는 셀프레아를 오늘 오마이토분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느낌 있게 나오겠죠. 제가 가장 아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 배합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단순히 상토에만 하지 않고 이렇게 배양토도 같이 섞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비율은 상토와 배양토 합해서 50%, 그리고 마사토, 펄라이트, 훈탄 합해서 50%,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섞어주기 전에 이 알비료도 같이 첨가해가지고 흙을 섞어주겠습니다. 자, 깔망 당연히 깔아야겠죠. 배수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난석을 쓰는 거 다들 아시죠? 난석, 대립난석으로 먼저 깔고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만. 그 다음에 소립난석으로 흙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립난석을 조금 더 깔아줍니다. 배수충을 난석을 사용한 이유는
난석이 가볍기 때문이죠. 마사로만 닿으면 화분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대신 난석은 마사보다는 배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흙 배합할 때는 난석보다는 마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깔았고요. 흙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포트를 뽑아 볼 텐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 포트 해체로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큰 이상 없는 거 보니까 흙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뽑아서 흙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뿌리가 아주 잘 돌았죠? 핑핑핑핑 잘 돌았다는 얘기는 뿌리가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분갈이 몸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흙을 이 정도까지만 털어주고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게 딱딱한 흙을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흙을 털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갈이 몸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흙을 말랑말랑하게끔만 좀 다져주고 넣으면은 이제 뿌리가 다시 새로운 화분에서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완전 딱딱한 묵은둥이 같은 애들을 그대로 식재하게 되면은 뿌리가 새로운 화분에서 잘 돌질 않아 가지고 그냥 기존 화분에 계속 있는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런 단도를 좀 파악하고 어느 정도만 마사지하고 바로 식재를 하면 새로운 화분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면서 성장을 할 겁니다. 자, 식재를 하겠습니다. 와우, 이 정도가 딱 좋겠는데요? 아주 아름답네요. 자, 흙을 부어주겠습니다. 식물이 새로운 흙에 적응하는 것은 결국은 이 뿌리와 새로운 흙과의 협착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흙과 식물이 협착되지 않으면 계속 분갈이 몸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다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건강한 설프레를 사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병충해도 하나도 안 걸린 것 같고 햇빛도 아주 잘 받아가지고 잎이 아주 노랗죠? 물은 겉흙이 마르면 밑으로 물이 줄줄 셀 때까지 흠뻑 줍니다. 이 물주기 방식은 사실 모든 식물이 동일해요. 밑으로 빠질 때까지 주시지 않으면 물이 이 상부, 흙 상부에서 흡수돼가지고 물이 하부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뿌리에 그 무릎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흙이 모두 젖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밑으로 물이 줄줄줄 새어 나올 때까지 주셔야 되고요. 겉흙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이 손가락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거든요. 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안쪽까지 손가락 한 마디까지 흙이 말랐을 때 주시는 겁니다. 겉흙이라면 단순히 표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흙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기 싫으시다고 하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찔러와서 안에 흙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시커머지 않은지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는 저는 바로 물을 줘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다져
저도 화분 내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로 한 번 더 다져준다는 차원에서 물을 한 번 줄 거고요. 자, 저는 이제 물을 주러 가겠습니다.